이제 네. 서울대에서 이제 병원 생활할 때 네. 그거 하고 나서 공부회 갔을 때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고지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복부 쪽에 지방이 너무 이렇게 근데 그 살이 그렇게 많이 쪘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레전드 할 때 너무 빨리 먹은 거죠. 아, 네. 의사생활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콜 오면 바로 그쵸. 달려가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양제도 그런 게 있나요? 영양제는 이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네.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어서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자기의 몸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밀의학,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체질에 맞게끔 건강 상태에 맞게끔 영양제를 추천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시도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인 상태를 좀 봐가면 이 부분은 결국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육이 자꾸 빠지고 있다. 비타민 B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나는 굉장히 경직이 좀 있고 스트레스 많으면서 목이 뻣뻣하고 그런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나는 최근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당연히 이제 비타민 C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본인이 먹고 있는 약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출혈경량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그다음에 황혈전제 그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네. 오메가3를 먹었을 때 그런 게 좀 더 악화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찾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지만 본인이 하나하나씩 자기 몸을 호전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뭔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걸 한번 다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네.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어떤 네. 영양제가 맞는지 유전자 그 검사하는 것처럼 딱 골라주는 시스템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명확하게 개발이 안 돼 있고 개개인의 의사의 어떤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주체한테 가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음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영양제를 권하는 의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건강기능의 개선에 필요가 있고 본인의 취약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활용점정해가지고 딱 메꿔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꾸로 시사법이었잖아요. 예. 그 거꾸로 시사법을 통해서 실제로 체중 감량도 많이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서울대에서 이제 병원 생활할 때 네. 그거 하고 나서 공부회 갔을 때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고지적인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복부 쪽에 지방이 너무 이렇게 근데 그 살이 그렇게 많이 쪘던 가장 큰 이유가 네. 레전드 할 때 너무 빨리 먹은 거죠. 아, 네. 의사생활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콜 네. 오면 바로 그쵸. 달려가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드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낸 게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채소고기밥 그래서 그 당시에 채소고기밥 하면서 체중도 상당히 줄였고 가장 중요하게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그 허리 통증으로 그 이후에 고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는데 네. 순서만 바꿔서 살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살도 빠지고 네. 혈당도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먹게 되면 혈당이 네. 한 2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꿔도 예. 그 이제 밤 9시 이후로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네. 밤 9시 이후에 먹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다 안 되죠. 네. 소화가 안 된 음식들이 계속 위 속에 남아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밤 9시 이후에는 탄수화물도 좀 주의하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숨은 섭취도 조금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겠네요. 물도? 예. 예. 그러니까 낮에는 충분하게 드시고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 먹게 되면 방광을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네.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고요. 두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도 밤에는 좀 쉬자. 네. 그래서 9시 이후에는 탄수화물 조금 줄여주시고 만약 그때 너무 배가 고프고 이거 뭐 먹으면 힘들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때는 제일 도움되는 것 중에 저항성 성분이 좀 충분하면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성분이 많은 네. 바나나 같은 것들 바나나 예 그런 것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믹스커피하고 원두커피 일단 구분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할 네. 것 같고 네. 이 커피라는 게 뭐 어떤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커피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만 네. 가유불급이죠. 근데 그 가유불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먹게 되는 환경 좋지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항산화적인 효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커피를 먹는 거를 제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약시할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커피도 아까 가유불급이라고 했으니까 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체질에 따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나는 커피를 먹었는데 잠을 못 자. 네. 잠이 커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나중에는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커피가 아니고 딴 데서 찾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밤에 그러니까 뭐 오후 이후에 커피 먹는 것만 좀 줄여도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커피를 먹었을 때 카페인의 과민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커피를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는 거죠. 카페인의 과민성은 첫 번째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고 네. 밤에 잠이 안 온다. 두 번째 커피를 먹었더니 혈압이 오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가 본인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네. 커피를 드시고 난 다음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면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눠서 마신다든지 좀 줄여야 되겠죠. 두 번째,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피가 자기한테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하루에 한두 잔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윤활유가 되고 네. 드셨을 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집중이 생긴다면 또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 하나만, 그것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되죠. 물 한 잔 반드시 먹으세요. 아, 1:1로? 예,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예. 하시죠. 네, 성장 읽기에 우리 이건복 작가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나왔는데요. 또 운영하고 계시는 은퇴학교도 굉장히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코로나를 벗어나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본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본인이 사랑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거에 밑바탕이 되는 거는 본인의 건강인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은 저는 이제 정원처럼 가꾸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100세 시대에 살 수가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관심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성장있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간 나시면 박민수 박사 채널에도 네. 놀러 오시고 이번에 나온 책도 많이 애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의 저자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